안녕하세요. 머니랩의 주디 아리 크리입니다. 와,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저희가 머니랩을 떠납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머니랩의 크리에이터 이기와 함께합니다. 와. 네, 그래서 저희가 머니랩 크리에이터 이기분들한테 이거를 해드려야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랩의 주디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을 맞이해가지고 제가 미리 아리아하고 크리한테 인터뷰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출근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네, 이제 오면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는 걸로. 왔다. 잠깐만. 크리씨. 인터뷰 하나만 해주세요. 인터뷰. 상의를 치세요. 아니, 저... 마지막 날까지 이러기에요. 크리씨에게 창업머니란? 나에게 창업머니란 나를 힘들게 하면서도 힘이 돼주었던 뭐라는 거야? 섭외랑 촬영 과정이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거절당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힘들 때마다 조회수가 괜찮게 나오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조회수를 보면서 나를 많이 성장하게 해줬던 그래도 3개월 동안 여기 있으면서 뭐 하나 남기고 간다 이제 좀 뿌듯한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해보세요. 머니랩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려워 시키지 죄송합니다. 어디서 기획해 봐. 나에게 머니랩이란 첫 직장 경험. 되게 재미없게 하시네요. 네. 여기서 느낀 것 기획이나 여러 가지도 배웠는데 뭐 더 이상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이 기분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크리 씨는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고 이제 아리 씨가 와야 되는데 아리 씨가 좀 늦어요. 왜 안 오는 거야 지금? 좀 출근 시간이 넘었는데. 아리 씨가 왔어요. 네, 제가 아리 씨를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리 씨 안녕하세요. 오늘 왜 늦으셨나요? 죄송하고요. 멀어서요. 아리 씨에게 푼돈 전쟁이란? 모든 푼돈 정제를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일단 첫 시작이 저였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자료 조사가 필요하고요. 자료 조사하는 능력을 많이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리 씨에게 머니랩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즐거웠다. 느낌표. 행복한 지옥? 가끔 행복하지만 좀 그것도 잠시 지옥 같은 경험을. 너무 솔직한데? 이제 더 하고 싶은 말 없으신 거죠? 화이팅 하세요. 이제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리하고 크리 제가 인터뷰를 다 해봤는데 뭐야 왜 너 왜 안 가고 있니? 네, 했는데 이제 들어 뭐라고? 해야지. 나 왜? 아니 잠시만. 어머 주디씨 인터뷰를 봐주세요. 저도 인터뷰하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주디에게 네. 머니랩이 간다란? 머니랩이 간다란 머니랩도 가고 내 멘탈도 가고 카메라 무빙. 일단 되게 나가면 재밌긴 하지만 활동적이고 되게 재밌긴 하지만 돌아오고 나서 편집도 해야 되고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오면서 그 다음날 이제 거의 옮겨놓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자체는 재밌어요. 촬영 나갔고 막 기획하고 이런 기획을 하고 기분 좋긴 한데 후유증이 강한 네, 그런 콘텐츠고 좀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를 간다 다섯 글자로? 네. 아모르 파티? 왜 웃으시지? 아모르 파티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준비한 티가 나는데요? 이렇게 알고 아모르 파티 노래 가사 내용을 보시면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수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해. 할 수 있어 마음이 성. 네, 그럼 저 이제 가도 되죠? 아모르 파티라면서요? 춤을 춰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모르 파티 마지막이다. 네, 이제 저희가 좀 더 기다릴 시간이에요. 네, 아쉬워요. 저희가 없지만 그래도 머니를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새로운 크리에이터분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머니 이제 맛있는 걸로 Money Rap.